스피치 옆에 루카 디불브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인 론진 코리아의 김소연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실 주원홍 회장님과 루카 디불브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대회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수들의 그 탈락 기량도 상당히 높은 순위로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또 프랑스 테니스 협회와 우리 론진 코리아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런 좋은 대회를 성황리에 맞출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니어 대회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수들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 대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심판들 또 진행요원들 또 스포츠전에 우리 김평기 부사장을 비롯한 스포츠전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볼보이들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유망한 주니어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고 또 이 대회가 계속 이어져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그 좋은 그런 국교의 좋은 어떤 스포츠 통한 축사인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오픈을 주관하는 프랑스 테니스 협회 루카 디불브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e to speak in French because my Korean is very bad. 불어로 말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말을 썩 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Je voudrais tout d'abord remercier la KTA pour leur support dans l'organisation de cet événement. La première édition de Rendez-vous à Roland-Garros en Corée. Nous croyons en cette coopération avec la Fédération coréenne et j'espère que c'est la première étape de remplir l'événement. 우선 국내 최초로 개최된 랑데뷔 롤랑가로스의 성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한테니스협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협회가 함께할 일들이 무척 기대됩니다. Je voudrais également remercier l'ambassade de France ici en Corée et l'institut français pour cette 130e anné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Ils ont été d'un grand support et ils ont également intégré à leur programme d'événements cette magnifique année d'échang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또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로 롤랑가로스 행사를 선정하여 많은 축하와 도움을 주신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Je ne peux pas oublier Longines, notre partenaire, qui nous accompagne ici en Corée et qui fait beaucoup pour le développement du tennis dans le monde et aujourd'hui ici à Séoul. Merci beaucoup. 특히 우리의 메인 스폰서인 론진 코리아가 아니었다면 이 행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espère que les joueurs ont apprécié jouer dans cette atmosphère Roland Garros avec ce décor magnifique avec nos juges de ligne, nos ramasseurs. Aujourd'hui, nous avons deux très beaux vainqueurs et maintenant je m'attends à les voir affronter les joueurs brésiliens, indiens, coréens et japonais et également chinois à Paris. Nous vous donne rendez-vous à Roland Garros. 모든 선수들이 롤랑가로스 분위기의 클레이 코트에서 시합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승한 훌륭한 선수들이 파리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낼지 궁금하고 와일드카드를 얻어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테니스협회, 프랑스테니스협회, 론진을 비롯하여 지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국내 최초로 개최된 프랑스오픈 주니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론진 랑데뷔 롤랑가로스의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시상을 한 후 남자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대회 타이틀 스폰서이신 론진의 김소연 상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여자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중앙여자중학교의 윤혜란 선수입니다. 시상은 론진 코리아의 김소연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을 하는 선수들의 이름이 호명되면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중앙여자고등학교의 이은혜 선수입니다. 시상은 프랑스 테니스협회의 루카 디보드 님께 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은혜 선수가 파리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방금 시합이 종료된 남자부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승자는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브라질의 우승자들과 마지막 결정전을 치를 기회가 주어집니다. 먼저 남자부의 준우승을 차지한 서울고등학교의 박의성 선수입니다. 시상은 론진 코리아의 김선 선수님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용인고등학교의 임민섭 선수입니다. 수상은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영광의 8이행 주인공이 모두 가려졌는데요. 우승한 선수들에게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우승자 이은혜 선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이번 시합 동안 고생하신 13분들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풀보이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는 기쁜 영광이 저에게 주어져서 정말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가서 열심히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자 우승을 차지한 임민섭 선수의 소감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고등학교의 임민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이제 우천 대회 첫날에 저녁 두 게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었는데 고생하셨고. 애기들도 늦게까지 고생하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관중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분 되게 많았는데 응원도 잘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렸고 그리고 저희 코치님이랑 항상 잘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코치님이 그래가지고 코치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다 많이 와줬는데 좋은 성적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고맙고 저희 유행구 애들도 와준 거 응원해줘가지고 고맙고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남자부, 여자부 우승 준우승 선수들이 다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준우승한 선수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대회에 함께해 주신 주심, 선심, 올키즈와 선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멋진 시합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론진 랑데뷰 롤랑가로스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 여러분들과 대회 관계자분들은 잠시 프랑스 오픈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